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양시장 ADR 지표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래소는 역배열 그리고 코스닥은 정배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거래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은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은 정배열입니다. 그러나 ADR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73, 코스닥은 77입니다. 과매도권에 와 있는데도 코스닥은 정배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시장의 글로벌 증시가 안정돼서 우상향이 보이는 그 찰나에 코스닥은 과매도에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한 번 더 탑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을 때도 주도주가 2차 전지였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도 주도주는 2차 전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2차 전지 쪽에 눌림목 잡히고 있거나 우상향의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은 상반기에는 성장주, 하반기에는 가치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례 없는 양도세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양도세 차익 매도이지만 상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성장주에 배팅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도주로 매매하시지 않으면 소외받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폴드폰 쪽으로 사실상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끌이 매수로 인해가지고 전고점을 넘으면서 점핑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장중에 매매도 가능하고요.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PI 선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작년에 이 원가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하향을 보였다면 올해는 글로벌 원가의 안정화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1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PI 선장 소재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매 의견 좀 드리고요. 특히나 KG 마켓도 동일합니다. 자, 며칠 전에 정배열이 잡혀가지고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늘 장중에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고는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우상향 패턴에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전기차 섹터에서 오늘 의미 있게 20일선 뚫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LNF입니다. 자, 저번 주였죠. 저번 주 3월 16일 목요일 자리에서 사실상 이 20일선 뚫고 시장이 살짝 안 좋을 때 때려 본 것 같고 지지캔들 20일선 뚫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없으신 분들 한해서는 사실상 이 LNF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종가 기준으로 좀 보자라는 기준을 좀 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대부분이 정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의 보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매수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도주, 다시 말해서 신고가 매매를 못합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에서 어설프게 내리게 되면 매일매일 이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매수는 아니지만은 항상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포스코 엔텍 그리고 2차전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덜락날락 하더라도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챗GPT 쪽에 이 하단 자리에서 비트나인이 하단 자리에서 양음향 패턴에 20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22선 부딪히는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 종가 기준으로 22선 볼파인 캔들이 났을 때 종가 기준으로 꼭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ADR 지표상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점 키워드로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자, 여러분들, 이 치과, 덴탈 쪽의 종목입니다. 자, 덴탈 쪽의 종목인 레이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덴탈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내 임플란트 점유율 2위 업체로서 꾸준히 매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죠. 2023년 매출이 1600억에 영업이익이 302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연일 증권사들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실 장중에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이 갭상승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에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종가 기준으로도 이 음봉이 자, 5일선에 이탈해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오늘도 안 됩니다. 내일 만약에 개파락에 11선에서 지지 캔들을 나오는 걸 보고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매매 여러분들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 주식을 보게 되면 의무적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의무적 매매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관역이라고 생각하면 눈앞에 관역이 눈앞에까지 왔을 때 화를 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항상 여러분들 매수의 기준 5일선과 11선 지지 캔들 그리고 양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도 내일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하고 캔들의 위치를 보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롱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면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올해 영업이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덴탈 솔루션 업체 레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